지금부터 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돔은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입니다. 예. 여기서 다큐멘트라고 하면, 예, 지금 보고 계신 요 문서가 예, 다큐멘트인데요. 이 다큐멘트는, 문서는, 웹페이지는 여러 개의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요 각각의 태그들을 자바스크립트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태그를 이 오브젝트라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DOM,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겁니다. 예. 뭐, 설명이 어렵죠? 뒤에서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DOM의 일반적인 처리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제어할 대상을 찾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DIV, 이 디비전 엘리먼트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이 디비전의 ID 값이 디스크립션인데, 요 디스크립션을 뭐 get element by ID를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면, 요 디비전을 제어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리턴해 주게 되는데, 예, 거기 그 오브젝트의 뭐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get element by name이나 get element by tag name은 by name은 예, 여기 있는 요 ID 값 대신에 그 name인 경우에 그거를 이 식별자가 내 ID가 아니라 name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tag name은 얘가 디비전이죠. 그럼 tag name의 인자로 DIV를 전달하게 되면 이 DIV라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엘리먼트가 이 배열의 형태로 리턴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대상이 그리고 그 제어할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하거나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OM 오브젝트에 대한 매뉴얼 이렇게 쫙 있어요. 여기 있는 매뉴얼은 예, W3 스쿨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발췌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HTML DOM 다큐멘트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요 DOM 오브젝트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파악하는 게 DOM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첫 번째 오브젝트는 다큐먼트 오브젝트입니다. 다큐먼트 오브젝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벤트 오브젝트고요. 세 번째는 엘리먼트 오브젝트입니다. 요 다큐먼트 오브젝트는 이 문서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볼까요? 예. 이 HTML 문서 자체가 다큐먼트 오브젝트라고 할수 있고요. 이 다큐멘트는 문서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객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는 여기 제가 선택한 이 각각의 태그들 있죠? 이 태그들이 엘리먼트인데 그 각각의 엘리먼트들에 대한 객체입니다. 객체. 그리고 이벤트는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다큐멘트 오브젝트에 대한 뭐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생략하고요. 뭐이 위쪽에 컬렉션도 있다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라고 나오는데 이 다큐멘트 오브젝트의 속성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URL도 있고 타이틀도 있고 리퍼러도 있고 뭐 이런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F11 누르고 이 콘솔에서 다큐멘트 도메인, 여기 도메인이라고 적혀 있죠. 다큐멘트.도메인을 한번 제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w3school.com 예, 이 뒤에 있는 패스는 빼고 앞에 있는 도메인만 이렇게 출력을 하네요. 타이틀은 뭘까요? 타이틀. 예, HTML DOM Document Object. 예, 여기 출력되고 있는 것 같죠. 리퍼러가 뭔지 아시나요? 리퍼러는 그 현재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가 어느 웹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곳에 도달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프로퍼티들은 이 문서 전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도메인이라든지 타이틀이라든지 뭐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라든지 서버 쪽에서요.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큐먼트 오브젝트 메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해 봤을 법한 게 요거네요. 라이트 기억나시나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다큐멘트 라이트를 사용하는 신택스, 문법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쓰면 된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뭐 어떤 거고, 그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예제가 있는데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document.write하고 hello world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HTML상에 예. 이렇게 hello world가 찍혔죠. 기억나시죠? 다큐멘트. 그리고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name, get element by tag name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들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태그 안에 있는 id 값이나 또는 네임 속성이나 아니면 태그 자체 이름, 예를 들면 div나 span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객체를 제어할 수 있는 이 레퍼런스 또는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그런 메소드들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document.getElementById는 신택스가 ID를 전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ID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고 엘리먼트의 ID를 당신이 액세스하고 수정하고 싶은 엘리먼트의 ID를 지정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여기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click me라고 적혀 있네요. click me. 자, 여기 H1 태그가 있고 아마 여기 그리고 여기 click me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이곳에 해당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벤트가 있네요. onClick. onClick은 뭐죠? 클릭했을 때 발생한 이벤트죠. 그러면 getValue를 호출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getValue는 위에서 펑션으로 디파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함수 안에는 document.getElementById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게 있고 그 인자로는 my 헤더라고 하는 그각 문자열이 전달이 됐네요. 그리고 my 헤더는 이거죠. id 값이. 그리고 alert를 하는데 x.innerHTML입니다. 이 x는 뭔가요? 이거죠. 요거는 요 엘리먼트에 대한 dom 오브젝트입니다. dom 오브젝트. 네. 자, 제가 클릭해 볼게요. 이게 예, click me가 뜨죠. 왜 그런가요? x.innerHTML인데 이 X는 이 H1인데 요 엘리먼트에 대한 inner HTML은 해당 엘리먼트 안에 들어가 있는 HTML 코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클릭미기 때문에 이걸 클릭했을 때 클릭미가 나타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더 보죠. get element by tag name.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레퍼런스들을 볼때이 프로퍼티가 됐건 메소드가 됐건 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 속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 요 메소드 같은 경우는 앞에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get은 어떤 정보를 가져온다. 그리고 뒤에 있는 element는 element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by는 무엇무엇에 의해서인데 태그 네임을 통해서 엘리먼트를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름만 봐도 대충 그게 어떤 뜻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자, 클릭해 보면 뭐 이런 형식입니다. 태그 네임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엘리먼트가 how many input elements인데 input element가 몇 개냐고 물어본 건데
4개라고 뜨네요. 자, 여기 input 엘리먼트가 4개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3개는 텍스트고 요 3개입니다. 밑에 있는 건 버튼이네요. 요거죠. 클릭했을 때 get element가 나오는데 get element는 document. document 오브젝트입니다. get element by tag name. 그리고 값으로는 input을 전달했습니다. input. input은 여기 있는 요 tag name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문서 안에 있는 여러 element 중에 이 태그 네임이 인풋인 것들의 리스트를 배열에 담아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배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length,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length는 몇 개의 값이 있는지를 리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걸 실행했을 때 4가 나오는 것은 예, 이 문서의 엘리먼트가 인풋 엘리먼트가 4개가 있다는 뜻이죠. 예.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DOM이랑 이 document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이 문서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문서에 있는 특정한 엘리먼트들을 엘리먼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API 또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getElementById, getElementsByName, getElementsByTagName 아까 보셨죠?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요것들이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이 문서 전체에 대한 또는 문서 자체에 대한 오브젝트가 다큐멘트 오브젝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엘리먼트 오브젝트는 뭐냐면 자 클릭해 볼게요. 여기 뭐 프로퍼티가 있고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들은 뭐 이 중에서 뭐 높이값이 있네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아리송한 것들이 있는데 자 볼게요. 제가 파이어버그를 지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파이어버그를 실행시켰고요. 그리고 파이어버그로 여기 있는 이 특정한 정보를 인스펙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HTML DOM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 그거는 스판으로 감싸져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선택한 상태에서 이 파이어버그에서 오른쪽 화면을 보면 DOM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DOM.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DOM이죠. 그리고 DOM이라는 탭을 선택을 하면 뭔가 복잡하게 이것저것 있죠.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되게 심플하게 보이고 있으면 여기에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클릭해 보시면 Show DOM Properties, Functions, Constants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그거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열람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저는 프로퍼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스판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는 이런 프로퍼티들 지금 제가 선택한 DOM 프로퍼티 있죠? 이런 프로퍼티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First Child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네요. 여기도 있는지 볼까요? 예, 퍼스트 차일드가 여기도 있네요. 퍼스트 차일드. 그리고 예, 태그 네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스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태그 네임이 스판이죠. 태그 네임. 요 리스트에도 태그 네임이 있죠. 즉, 지금 보고 계신 요것은 이 태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예를 들면 태그의 이름이 스판이라든지 아니면 태그가 left underbar h2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태그의 어떤 폭 아니면 스크롤과의 어떤 이 그 태그 자체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객체의 프로퍼티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프로퍼티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DOM이고 자바스크립트는 이 HTML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이 DOM이라고 하는 DOM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프로퍼티와 또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브라우저가 그 변경사항들을 그 웹페이지에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웹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appendChild라고 하는 게 있네요. appendChild는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에다가 어떤 또 다른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removeChild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쓰게 되면 이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이 엘리먼트 아래에 있는 다른 엘리먼트들을 뭐 삭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중에 여기 있는 걸 다 소개해 드릴 순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집어서 설명을 한번 예제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td라고 하는 태그가 있네요. td는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태그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저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 있죠. 그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이 바로 이 td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td의 id 값이 left column이에요. left column. 근데 저는 요 left column이라는 값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left column이라고 하는 요 태그 여기에 어떻게 할까요? 이 폭 있죠? 폭이 지금 171인데 이거를 제가 1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요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주소창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해도 자바스크립트는 실행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죠? 자, 다큐멘트 일단은 엘리먼트를 찾아야 되니까요. get element by id id를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가져온다. left column 이라고 적습니다. left column은 여기 있는 id 값이죠. 이렇게 하면 요 태그에 대한 dom 오브젝트가 get element by id로 인해서 return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dom 객체가 가지고 있는 html element object가 가지고 있는 정확하게는 그 메소드 중에 보면 set attribute라는 게 있습니다. set attribute. attribute는 속성을 의미하고 속성은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하죠. 자, .set attribute attribute. 그리고 set attribute의 문법은 첫 번째 인자로는 그 제어하고자 하는 속성의 이름을 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 여기 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성의 값을 지정을 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거 제가 100이라고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려나요? 예, 어떤가요? 제가 엔터를 누르니까 여기 있는 값이 100이 됐죠. 이해가 되나요? 자, document.getElement, document는 이 문서 전체에 대한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서에 있는 특정한 태그, 여기 이 컨텍스트에서는 td 태그가 되겠죠. 특정한 태그를 셀렉션 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getElementById인 겁니다. 그리고 걔한테 인자로 id 값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이 이 html 엘리먼트를 html 엘리먼트 이거 있죠? 이걸 리턴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그 html 엘리먼트는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가 예, set attribute인데 저는 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요 left column이라고 하는 id를 가지고 있는 태그의 그 폭을 170에서 100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게 DOM이고 자바스크립트가 DOM을 이용해서 HTML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예.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여기 있는 요 다큐멘트는 문서 전체에 대한 API고요. 엘리먼트는 개별적인 각각의 태그에 대한 API를 담고 있습니다. API를. 뭐, 자, 제가 얘기한 API는
뭐 프로퍼티나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API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객체들이, 오브젝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 HTML에 있는 그 수많은 태그들이 요 엘리먼트라고 하는 객체,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볼까요? 얘 가지고 있는 뭐 이너 HTML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랭스라든지 뭐 메소드들, set attribute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오브젝트를 이 모든 태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그들에 따라서는 그 특수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태그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속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태그들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태그는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지만 태그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그것들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도움 버튼이라고 적혀 있는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버튼 오브젝트 에 대한 페이지로 이동을 한 겁니다. 버튼 오브젝트. 그리고 버튼 오브젝트는 뭐 이런 값들이 있네요. 폼이 있고, 네임이 있고, 타입이 있고, 밸류가 있네요. 그쵸? 자, 뭐 버튼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여기 서치 버튼이 있네요. 서치 버튼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아이디 값이 없으니까, 예, 파이버그에서는 이렇게 라이브로 어떤 값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search btn이라고 제가 아이디 값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property, 그러니까 이 버튼만이 가지고 있는, 물론 버튼만은 아니지만 모든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지 않은 property 중에 버튼은 type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type이라는 값을. 그래서 저는 요거를 셀렉션해서 일부러 반복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document getElementById 하고 type은 property type은 요거 type이죠. 제가 이걸 텍스트로 하면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지금 화면이 바뀌어 버렸는데 잠깐 보셨나요? 예. 여기 있는 요게, 이렇게, 텍스트, 아까 보셨, 버튼이 텍스트 버튼으로 바뀐 거를 바뀌었었습니다. 예. 비디오를 뒤로 백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오브젝트, 이 레퍼런스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서 전체에 대한 어떤 수정을 할 때는 문서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갖거나 아니면 특정한 엘리먼트를 가져올 때는 이 다큐멘트 객체를 쓰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모든 태그들은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태그에 따라서는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 항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예제를 보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이 HTML을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제어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예제를 볼까요? 예. 자,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div가 나오죠. 그리고 div의 background color를 그레이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id 값은 output이네요. 요거죠. 요 엘리먼트입니다. 자, 파이버그를 한번 볼까요? 예, 이 엘리먼트가 id 값이 output인 엘리먼트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inf 태그가 나오고 text type을 가지고 있고
ID 값은 타이틀입니다. 이거의 ID 값은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onChange, 여기 있는 값이 변경되었을 때 document.getElementById 하고 아웃풋을 전달했으니까 아웃풋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죠. 그리고 이 객체의 innerHTML, innerHTML은 그 태그의 안쪽 HTML을 뜻하는데 거기에다가 thisValue라는 값을 전달한다는 뜻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바뀌죠. 동적으로. 그건 왜 그런가요? thisValue는 this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데 자기 자신의 값을 요 아웃풋 엘리먼트의 innerHTML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는 뭔가요? 이것도 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카피해서 자, 붙여넣기 하고 실행해봤습니다. 레드, 블루, 그린 뭐 세 줄이 나왔네요. 자, 한번 볼까요? div 레드고 div 블루고 디비전 그린. 예, 레드, 블루, 그린이라고 적혀있는 이 디비전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 디비전들이 자, 자바스크립트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그냥 뭐 심심한 디비전들입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생기면 얘들이 색깔이 생기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자, 여기 보시죠. 다큐멘트 .getElements 여기 복수입니다. by 태그네임이라고 했습니다. by 태그네임. 즉 태그네임을 이용해서 엘리먼트들의 리스트를 가져온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태그? 디비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요 세 개의 엘리먼트에 대한 값이 배열에 저장돼서 divs라는 변수에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번에 배웠죠. 포문과 어레이 같이 배울 때 요 divs라고 하는 이 어레이의 랭스를 이용해서 이 디비전들을 다 탐색을 하는데 각각의 엘리먼트들마다 이렇게 되면 요 루프가 한 번 돌 때마다 여기 i 값의 숫자가 인덱스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요 디비전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순차적으로 리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set attribute 즉 속성을 세팅을 하겠다. 클래스라는 속성을 세팅을 하는데 그 클래스의 값은 divs 즉 이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한 오브젝트죠.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얘 innerHTML이다. innerHTML을 뭐라고 했죠? 이 각각의 객체가 그 태그가 가지고 있는 안쪽에 있는 HTML, innerHTML이죠. 그렇게 되면 set attribute에서 여기 있는 요 div 앞에 클래스가 붙고요. 그리고 innerHTML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되겠죠. 클래스 레드. 그리고 이 각각의 클래스들은 이 위쪽에서 CSS로 그 디자인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인 경우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로 되어 있고 블루, 그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 정적인 HTML을 그 클래스명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요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디자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첫 번째로는 자기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나 또는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그 엘리먼트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예제들을 보겠습니다. 짧은 예제들을 좀 여러 개를 볼 건데요. 자, 이것도 W3 스쿨에서 제공하는 예제들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불필요한 건 좀 지우고. 자, 여기 쫙 있죠.
그러면 다큐멘트 오브젝트를 이용한 예제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같이 봐드리기는 뭐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순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이 이렇게 제어되는구나라고 하는 감을 잡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는 앵커는 A 태그입니다. A 태그는 링크에 대한 거고요. 뭐 에어리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 오브젝트, 버튼, 폼, 프레임, 이미지, 이벤트, 옵션, 테이블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몇 가지만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보죠. 일단 다큐멘트 오브젝트의 예제를 한번 볼까요? 아무거나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표시된다는 뜻입니다. 자, A 태그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예제들입니다. 자, A 태그가 세 개가 있고,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는데, document.write를 했을 때, document.write를 뭐를 하냐면, document.anchors에 inner HTML을 한다. 그런 뜻이군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요걸 한번 보죠. 자, 이 바디에서, 지금 이 부분 있죠? Inner HTML of the first anchor. 땡땡! 요 부분은 이겁니다. 요거는 그냥 HTML로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종적으로, 그 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HTML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동적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했냐면, 다큐멘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앵커스라고 하는 컬렉션을 이용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문서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DOM 오브젝트를 하나 열고요. 그리고 다큐멘트 오브젝트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앵커스라고 하는 게 있고, 폼스, 이미지스, 링크스라고 있는데,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컬렉션은 보통 이 배열처럼 어떤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현재 문서 안에 있는 모든 앵커를 링크를 쓸때 씁니다. 폼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고요. 이미지, 그리고 링크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레퍼런스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이 document.anchors 하면은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 앵커 있죠? 요런 걸 앵커라고 하는데 요 앵커에 대한 정보들을 다 리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건 배열입니다. 배열이 리턴 됩니다. 0이라는 값을 전달하게 되면 이 배열의 첫 번째 값을 가져오는데 그거의 inner HTML 첫 번째 값은 이겁니다. 제가 선택한 이거고 이거의 inner HTML이니까 HTML 튜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즉 요거는 이 inner HTML 그 퍼스트 첫 번째 앵커의 inner HTML은 예, HTML 튜토리얼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제였습니다. 앵커라고 하는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How many input elements라고 써있네요. 자, 제가 클릭을 하니까 예, 4라고 뜨네요. 아,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요거는 빼고요. 그럼 앵커 오브젝트로 넘어가죠, 앵커. 링크니까. 자, 요거 한번 볼까요? W3School Return HRF of Link.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클릭하면 그냥 일로 가네요. 자, Return HREF of Link는 document get element by ID W3S. 이건 뭐죠? ID 값이 W3S인 엘리먼트를 지금
찾은 거죠. 그럼 요거죠. 요 앵커고. 요 앵커에 href. href는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URL, 목적지 URL이 적혀 있는 속성입니다. 요 값을 가져와서 화면에 찍어준다는 뜻입니다. 즉, W3S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앵커의 목적지 URL을 화면에 찍어라 라는 그런 예문이었네요. 이건 뭔가요? 링크에 이 type attribute의 value를 리턴한다. 한번 그렇게 보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봅시다. return value of type attribute in link라고 적혀 있는데, 뭐 요만큼이죠. 그리고 이 링크에 그 type attribute가 무엇인가? 결과는 text slash html이네요. 자, 보죠. get element by id로 그 by id에다가 w3s라는 값을 대입을 해서 요 앵커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왔고 그 레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type이라는 거에 접근을 해서 그 리턴을 해서 다큐멘트 라이트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텍스트 슬래시 HTML이라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버튼 오브젝트로 가볼까요? 야, 첫 번째 거 클릭해 볼게요. 요거는 click to disable me니까 클릭하니까 disable이 됐네요. disable이 된다는 건그 버튼이 클릭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했나 볼까요? 일단은 예, 버튼 엘리먼트가 일단 있고요. 거기다가 my button이라고 하는 아이디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on click 이벤트를 줬고 클릭했을 때 disable button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되어 있네요. disable button은 이거고요. 이거의 그 로직은 document.get element by id my button 즉 my button은 뭐죠? 예, 요거죠. 자기 자신이네요. .disabled는 true. disabled는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퍼티 중에 하나인데, disable을 시키게 되면 이 버튼을 클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거를 true로 바꾼다는 뜻이네요. 그 disabled가 true니까 disable이 된다는 뜻이네요. 자, 한번 파이어버그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클릭하면, 예, 여기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이것과 같습니다. 자, 태그로 제가 disabled는 disabled라고 쓰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이 안 되게 되죠? 이거가 동일한 효과를 준 겁니다. 도움을 통해서. 그다음에는 뭐폼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리셋 폼. 뭐폼 값을 리셋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클릭하면 여기 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입력한 값들을 서버 쪽으로 전달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없어졌죠?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일단은 엘리먼트가 두 개가 있네요. 인풋 엘리먼트가 텍스트고 이름은 name, lname이네요. 그리고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바로 요 태그입니다. 요 태그. 그리고 클릭했을 때 폼 리셋이라고 하는 예, 함수로 호출하네요. 그럼 폼 리셋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위쪽에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거의 내용은 document.getElementById 그리고 FRM1. FRM1이 뭔지를 찾아봐야겠네요. 요거네요. 이 폼을 찾았고, 이폼 객체에다가 리셋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적용을 했더니, 여기에 입력한 값들이 사라진 거네요. 예. 즉, 그냥 보죠. 자, 여기, 오브젝트 리스트에서, 이 중에서 폼. 폼에 들어가 보면 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셋이네요. 리셋을 클릭하면
예,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예제가 여기 탁 나오네요. 예, 그 리셋을 클릭하면 그폼 엘리먼트,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폼 엘리먼트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폼 엘리먼트에는 여러 개의 또 다른 인풋 엘리먼트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폼 엘리먼트에 에다가 그 리셋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인풋 엘리먼트들의 입력되어 있는 값들이 리셋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 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이미지의 높이와 넓이를 체인지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이미지가 커졌네요, 동적으로. 자, 봅시다. 우선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건 것 같아요. 요거 아이디 값은 comp conf main이라고 적혀 있네요. 요게 이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뭐 한번 볼까요? 이거를 300으로 하면 예, 커졌죠? 얘가 맞습니다. 다시 80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버튼은 이건데요. 온 클릭을 했을 때 체인지 사이즈가 실행이 되면서 document.getElementById conf main의 그 height를 높이를 250으로 주고 폭은 300으로 주니까 얘가 커진 거죠. 그리고 사실 요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겠죠? VAI 변수 conf main 자, 이렇게 하고 conf main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 이렇게 되면 이 getElementById를 딱한 번만 실행을 하기 때문에 코드도 간결해지고 실제로 속도도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예, 지금까지 도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